친구가 돌아왔는데? 그럼. 아유, 좋네. 얼마나 좋을까, 엄마랑 진짜. 아유, 엄마 자리야. 우와! 아유. 제일 좋아해요. 작년에 만났을 때도 내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. 좀 안 좋다고.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지. 우리 이렇게 키우면 안 될 것 같다. 자기랑 나랑 조금 좋은 모습 좀 아이한테 좀 보여주고 우리가 좀 싸우는 모습을 안 보여야겠다. 많이 봤었지. 부부싸움한 걸 지금 목격하기도 했었나 봐요. 그럼 금쪽이가. 네. 그때 공기 다른 거 확실히 또 느끼고. 네. 그런 것도. 조울증일 때 많은 분들이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부딪혀요. 그래서 아마 이번 직전에 몇 달 전부터 부부싸움이 잦았을 거라고 봐요. 잘 안 통하고 네. 굉장히 흥분돼 있고 네. 그럼 얘는 가뜩이나 사회적 민감성이 높고 감정이 풍부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얘가 다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봐요. 너는 근데 마음은 어때? 뭐 애를 보면서 뭐 불안하거나 이런 건 없어? 내가 불안해. 내가? 나 정신과 약도 먹고 있잖아.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. 불안? 계속 가슴이 뛰는 게 안 잡혀가지고. 공황장애 이런 건가? 그것도 조금 있었어.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어. 아휴. 그치, 영향받지. 줄 서야 돼. 범퍼카 타려면. 엄마 플레이오브 매경 게임하자고 약속한 친구가 안 보여. 재밌게 잘 놀고 있어. 나 편지 주스 좀. 엄마 보고하러 왔어? 응. 아 이뻐. 아유. 오늘 재밌었어? 키즈 카페? 네, 좋다. 좋지. 규빈이 키즈 카페 와서 형아랑 신나게 놀았잖아. 근데 왜 자꾸 엄마한테 왔어? 잘 논다고 자랑하려고. 엄마 또 어떻게 보면 안심시키는 거 아니야? 잘 그렇죠. 놀고 있어. 그렇죠. 아유. 요즘에 아빠 못 보는데 규빈이 마음은 좀 어떤 거 같아? 그럼 아빠가 아파서 규빈이한테 인사도 못하고 갔잖아, 그치? 몰라. 아빠랑 같이 뭐 할까? 몰라. 아빠 오면 뭐 할까? 몰라. 다 몰라버리네. 아이고. 뭔가 심란하구나, 마음이 어려워. 괜히 또 걱정할까 봐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야? 아, 쉽다. 그래, 쫑알쫑알 말도 잘하던 금쪼이가 아빠 얘기 나오면 그냥 몰라로 다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 오박사님 어떻게 보세요? 약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. 네. 이 상황이. 그러니까 보통 어린아이라도 뭐 아빠가 오토바이에서 쾅 했대. 막 허리가 아파갖고 지금 누워있대 꼼짝을 못한대. 그런 게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.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감정에서 아픈 거잖아요. 아이가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얘가 기억하는 거는 굉장히 화내고 다퉜던 아빠, 흥분돼 있던 아빠만 기억나니까 그것이 질병의 증상이었다는 걸 이해시키는 게 쉽지 않죠. 네,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 수준에 맞게, 나이에 맞게 설명을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빠의 조울증 증상과 그로 인해서 엄마가 잘 몰랐을 때 아빠랑 부딪혔던 부분, 그다음에 이걸 치료받았을 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, 그리고 엄마도 아빠를 보고 싶다라는 거, 이걸 잘 정리해서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. 네. 그럼 아이가 분명하게 알아서 나도 아빠가 보고 싶어라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오 박사님이 지금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아이와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겠네요. 네. 그러면 우리 그림의 그림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그림도 귀여워. 가족 그렸나봐요. 네. 맨 끝에 있는 게 엄마인 것 같아. 머리가 그래도 길잖아. 네. 그러네. 지금 보시면요. 자기를 가운데 뒀어요. 네. 엄마하고도 가깝고 아빠하고도 가깝다고 얘는 느끼는데요. 그리고 자기가 제일 커요. 엄마보다 몸집이 더 커? 왜 이렇게 넓어? 어깨도 아빠 어깨보다 자기 어깨가 더 넓어요. 모르미한다고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? 엄마를 내가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나?
저도 그래 보여요. 어, 자기가 네. 엄마를 지켜줘야 된다. 네. 그런데 아빠도 지켜준다는 의미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물론 약간 한 발 뒤에 있긴 하는데요. 자기가 가운데에서 양옆으로 부모를 오히려 지키겠다는 어머나, 네, 그런 마음.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되고 이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, 네.